다네지 밀고 올라갑니다. 루즈볼. 자, 그것도 초반에 비해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 다시 엄벌했습니다. 아, 좋아요. 잘. 아, 일본이 뭐 수비 하나는 오늘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네. 조금씩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 샤클락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박지성. 아, 됐어요. 됐어요. 예. 아, 이 쿼터 들어와서는 일본의 수비병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 좋았어요. 지금 움직임. 자, 늘 압박 디펜스. 자, 디나이 디펜스를 강하게 하는 팀 더 살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죠. 이거예요. 박지수 선수를 막아낸 것처럼 지금도 박지수 선수가 이렇게 하이포스에서 대응해 봤으면 합니다. 자, 스피드를 끌어올려. 선수들이 강윤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벤치에서 나온 멤버들은 자, 상대를 좀 이해란 선수의 장면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빠르게 돌립니다. 자, 올라가죠. 포스트업을 준비하는 박지수만 신경을 네. 쓰면서 다른 4명의 선수는 지금 사실 박지수. 아, 그렇죠. 좀 2군 선수들을 많이 아시아 게임에 출전을 시켰고요. 또 네. 그런 우리보다 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필리핀전에서 우리는 박지수가 많이 뛰지 않았었죠. 예. 양 팀의 경기를 앞두고 애국가가 패하면서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자 대표 선수들이 당했던 이 아픔과 실패를 우리 선수들이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일본이고요. 스틸은 일본이 더 많습니다. 석공 점수가 이 대회 출전한 여자 대표팀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좀 석공을 바탕으로 또 빠른 농구를 구사하고 있다. 네, 오코의 모니카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위가 계속 휘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잘 올라가줬고요. 또 진한 선수 역시나 오늘 집중력을 굉장히 잘 발휘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어서 외곽도 가능하고 예. 돌파로 마무리도 가능한데 패스까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그 경계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예. 아, 밀고 들어갈 때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코에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텝업 네, 맞습니다. 초반부터 점수를 내주면서 5대0으로 끌려갔던 대한민국 대표팀 김단비 선수가 경기 조율을 또 담당하면서 숨통을 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실수가 좀 나온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아, 그동안에는 네. 자주 볼 수 없었던 드리블 과정에서 험볼이 많이 나오고 안혜 선수 역시도 저 상대 압박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또 거기서의 좀 턴오버들이 한두 차례 나오고 있고 일본은 이번 대회 수비에 대한 신경 박지수 선수의 높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좀 외곽이 조금 더 원활 크로스 선언 네. 자, 하지만 지금 수비 토킹 굉장히 잘 되고 네. 있어요. 집중력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상대를 골탕 먹인 수준의 공격이기 때문에 네. 더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쿼터 내내 김다배 네, 대단합니다. 네. 박지수 선수의 쏠린 시선을 또 분산시키기 위한 자, 기습적인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김단비와 이경원 선수가 역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가장 많은 대화를 또 네.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2쿼터까지 10대 33, 7점 차로 일본이 앞선 마지막까지 거의 뭐 석점을 난사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수비 리바운드를 잘 챙겼고 고스란히 또 막바지 점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또 선수들이 지난 아시아컵 대회 당시 5위 굉장히 맞아요. 좀 부진했던 만큼 이번 대회 이만한 강호가 남다른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결승까지 이제 3쿼터와 4쿼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매 쿼터별로 두 분의 해설위원이 지금 출발이 꼭 좋아 상대가 백코트가 되지 못했을 때 네. 그렇죠. 특히 스크린을 거는 과정에서 또 볼핸들러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때 수비로가 있습니다. 또 골 밑에서 박지수 선수가 미스매치였지만 네. 석점 플레이! 자, 어쨌든 지금 베테랑이 갑니다. 점에 가담해줘야 됩니다. 네. 일본 선수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퍼스트에 있을 때 지금 왼쪽 발목을 움켜쥐고 네. 있습니다.
이번의 과제는 역시 박지수 선수를 부지런히 끌어당기기 위한 예. 외곽으로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좀 외곽주 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박지수 지금 자꾸 돌파만 선택지로 찾다 보면은 상대가 더 쉽게 수비하게 되거든요. 또 네. 3쿼터에 일본이 4쿼터 남은 시간 보니까 예. 계속해서 또 일관된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반면에 역시나 우리 대표팀은 벤치 뎁스가 낮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네. 이번 대회 양인영 선수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수가 네. 몸싸움을 시도했습니다. 본인이 위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몸을 절실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